너보다도 형이니까 말로 웃게 십새끼야. 너보다 어리면 어쩔 건데 개새끼야. 여긴 자유민주주의 국가, 너 같은 건 하루 종일 쌍욕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나라. 너나 까는가 사나봐라 형아, 까비가 개과 선선할 수 있게 도와줄게. 우리 못난 대통령아, 제가 너한테 구심구심거리시니 간신이 간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시니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. 근데 너 같은 사이코 새끼한테 정신이 팔려 일자리는 다 날리시니, 근데 너는 액으로 돈 달라 꼬우시니 빨갱이 놈들한테 국민은 후순위. 넌 정신 나간 똑지다야. 넌 정신 나간 또라이야. 라임을 이어서 빨갱이 병신이 나라 망친다는 확신이 오신이 신이 너희 두 새끼들 좀 안 데려가시니 원신 부족 같은 니들 범죄 집단에게 의장대 사열 천안함 가족들은 금말의 오열 사과 얘기 못 꺼내는 꼬리 비열 이렇게 묻혀버린 순국의 선열 목함지대 연평도 폭격까지 사과부터 하는 게 우리 국민에 대한 예의 니들 살인행위 고의 직들까지 자비 적인 회담수의 무의미한 협의 우리 국민 죽인 살인자의 말 따위 그대로 믿는 게 바로 저 종북주의 이 빨갱이 새끼들의 우선순위 바로 국민보다 저 북한 살인자의 체위 씨발 넌 정신 나간 톱지다야 넌 정신 나간 또라이야 같은 살인자 새끼가 11년이 어쩌고 얼씨구 뚫린 주둥아리로 말하는 거 보소 오손 두손 뭐야 합의 아들 뒤통수 친게 니들 벗어 몇 건 11년 전 핵불능 합의 선 어디로 물 말아 쳐드시고 모른 척너 때문에 수척 개진 수많은 유가족 무척 널 반기는 나만의 빨갱이 신척 돈 떨어진 덜 떨어진 너 같은 독재자 새끼한텐 우리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사과 요구부터 진심 어린 반성 요구부터 그러지도 못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면 그 새끼 손잡고 북한으로 제발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마타 드루킹과 경인선도 잊지 말고 데려가세요 알겠냐? 넌 정신 나간 독재자야